75통 받는 거죠. 75통. 그 과정에서 라면 회사에 무려 1.5톤의 곰탕도 제공했답니다.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은 미뤄지고 계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고 자꾸 사람을 이리저리 피하고 발령내니 저희 그 당시 상황은 황당했습니다. 결정을 미루며 애를 태우던 라면 회사. 그러던 중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데요. 라면 블랙. 바로 사업 제휴를 생각했던 라면 회사가 새로운 라면을 출시한 일이랍니다. 네, 건강을 위하여.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는 라면의 핵심은 바로 이 우골 스프에 있었는데요. 그 맛을 본 이장우 사장은 경악했습니다. 상황을 한번 재현한다면 네? 제가 두 말 없이 먹어본 거예요.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제 곰탕을 갖다 베낀 거다. 나는 정말 확신했습니다. 라면 회사가 함께 제품 개발을 해보자며 접근한 뒤 자신의 곰탕 맛만 베껴갔다는 게 이장우 사장의 주장입니다. 처음 라면 회사와 이장우 씨를 이어준 건 양쪽 모두와 인연이 있던 윤태호 씨였습니다. 냉면 공장이 부산에 있어요. 그래 그 공장이 뭐 절반은 쉬고 있다고 그래.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는 차야. 라면 회사가 먼저 곰탕에 관심을 가졌답니다. 곰탕에 대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을 보급해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술을 습득한 건 틀림없지. 이 일을 맛 표절이라고 이장우 사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맛을 도둑질한 거죠. 우리 어머니 혼을 뺏어간 거예요. 맛 표절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. 아이 글쎄 저놈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이렇게. 아니라오 아니라오 친구가 아니라오 네 손만 곰탕 훔쳐가 아무것도 만들었네. 이것이야말로 사나이 울리는 도둑라면 아니겠어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? 그땐 그게 아니었잖아요. 네 죄를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내 형 안다. 자 증거 나가오. 쟁점은 라면 회사의 우골 스프와 이장우 사장의 곰탕의 맛이 비슷한가였습니다. 전례가 없던 소송인 만큼 보기 드문 증거가 제출됐는데요. 바로 맛 감정단의 판정이었습니다. 맛의 유사성을 가리는 재판인 만큼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허락한 증거였는데요. 결과는요? 과연 16인의 맛 감정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60초 후에 뵙겠습니다. 맛을 훔치고 또 베낀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?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 노래도 논문도 아닌 맛을 둘러싼 표절 논란. 일단 남다른 미각을 자랑하는 감정단의 판정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. 결과는요? 맛 감정단은 이장우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16명 중 12명이 두 맛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인데요.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정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을 베낀 걸까요? 억울한 거지, 또 저희야 이죠. 그럼 2000년부터 저희가 그 프리미엄 식품을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연구원이 계속 노력을 했어요. 조선팔도는 다 돌아다녔고 피땀 흘린 그 연구원들의 노력 결과로다 이게 나온 거지. 오히려 연구원들의 노력과 48년 맛의 노하우를 무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. 게다가 2008년도 6월 달에 먼저 그 식문화 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때 아마 오셔서 저희한테 구두로 사업 제안서하고 회사를 좀 인수할 것을 좀 제안하셨습니다. 첫 만남부터 이장우 사장의 주장과는 다르답니다.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는데요.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왜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1.5톤씩이나 받았던 걸까요? 이 같은 질문에 라면 회사 측은 우리를 라면 스프 생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. 여기에 답이 있다는데요. 설비가 이제 농축기라는 설비입니다. 그래서
농축기의 캐파는 총 2톤이 되는데 최소 1.5톤을 원료로 넣어야지만 증발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.